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 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는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들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들을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무엇일까? 요거 붙잡으면 또 오래 걸릴 터이니 이 보좌 우편 그러잖아요. 요 우편은 오른쪽이라는 그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우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힌트만 드리고 갈게요. 요한계시록의 그 뭐예요?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 있죠. 사방에 네 생물이 있었지요. 24 장로들이 있었고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지요. 거기서는 우편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편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맞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뭐예요? 그 인봉을 뗄 사람이 없어서 울었더라 그러면서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7장에 가면 네 생물과 24장로와 뭐예요? 허다한 무리가 그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우편이라고. 거기는 사방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사방으로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뭐다? 그게 우편이라고. 그게 오른편이라고. 여기서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건 우편이라고 하는 건 옳다 하는 오른님이 아니에요. 선악의 오름의 오름이 아니라고. 참으로 그러한 자리예요. 참으로 그러한 자리. 그 우편에 그러면 아들은 어디 있다고요? 보좌 우편에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 또 너무 그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이야기로 내 가려운 다리를 긁지 않고 너무 다리를 긁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지성소 있죠. 지성소의 데오스가 있어요. 호 데오스 할 말이 많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지성소의 피장이 거치죠. 피장이 거쳤어요. 그러면 여기 아버지야. 아버지가 있고 피장이 찢겨지면서 여긴 내가 있었죠. 그가 있었고 내가 있었는데 그는 어떻다고? 나야. 요 자리가 우편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거를 우편으로 묘사한다고. 그가 나인 것을 피오스라고 한다고. 아들이라고 한다고. 피오스. 그가 나인 것을 피오스라고 아들이라고 하죠. 이 아들을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었다고 해서 이게 새 언약의 성씨잖아요. 하나 되었다고 해서 모노 하나로 어떻게 겟나오 나왔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때는 둘이었잖아요. 피장이 있을 때는 둘이었었다고.
둘인 때가 있어요. 고난의 때예요. 둘인 것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으면 휘장이 거치질 않아요. 이 둘의 고난의 때를 지나야 비로소 원네스 싱글 저는 우리는 다 하나다. 그냥 도매금으로 이 캐치프레이즈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요것은 극복되어야 된다고요. 어느 때 하나예요? 요럴 때. 각각이 그도 그 안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될 때, 그리고 내 안에서도 그래야 나의 자유가 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그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도 그 안에서 아버지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요. 내도 내 안에서 아버지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요. 갈등의 종식. 두려움의 끝. 자유와 생명이 시작되는 그 자리가 만물의 후사, 만유의 후사가 되는 자리라고. 나에 의해서 저 장미도 비로소 장미가 되고 저 소나무도 비로소 소나무가 된다고. 이게 강을 걷는 거라고. 아까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하동하고 구례가 생각 안 나서 그냥 넘어갔었잖아요. 이 구례와 구례 땅 사람과 하동 사람이 강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화계장터에서 같이 만나잖아요. 화계장터에서 싱글 원이 되잖아요. 함께 농악을 북치고 장구치고 징을 치고 뭐예요? 꽹과를 치면서 판을 벌리는 게 저기 화계장터 아닙니까? 강 건너 사람아 사투리도 다르고 지형도 다르고 지명도 다르고 다르다고. 확 다르지만 어느 때가 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때가 모노게네스요 싱글원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이거를 표현하기를 보좌 우편에 있다라고 말한다고.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로 있다고. 그렇게 문학적인 묘사를 하는 거예요. 문학적 묘사라고. 상징, 문학적 상징성을 담은 표현으로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거기 사방이 왜 우편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할 말이 없어. 아, 그러네요. 제가 말 잘못했시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이런 묘미가 있는 시적 언어요. 문학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제가 따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봐요. 만물을 붙드신 만물을 만물 되게 한다고. 그 예수 아들만 만물을 만물 되게 한 게 아니라고. 우리 안에서 이 아들의 영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 만물을 만물 되게 한다고. 요 작은 그 우리의 작은 영역에서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을 그것 되게 하는 것은 누구만 가능해요? 내 안에 아들의 영에 머무를 때만 가능해요. 그 묘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아니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아,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고 아니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자네 안에 있는 그중 궁궐의 그 깊은 거룩한 곳에 있는 그 존재가 너를 눈뜨게 하는 존재예요. 그 존재에 의해서 내가 온전히 그 존재와 하나가 된다면 너야말로 신성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꽃핀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시비 걸릴 없죠?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무슨, 그럼 그렇게 벌레로 살아. 벌레로 살아. 그 의식이 벌레로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나는 자기 가슴을 쥐어 뜯으면 살아.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인데, 아주 이제 그 죄인이 아주 무슨 대단한 벼슬인 줄 아나 봐. 세뇌시키고 있어요. 이 아들 안에는 죄라는 게 없어요. 의라는 것도 없고, 죄다 의다가 없어요. 그 아들이 믿음 안에서 꽃피는 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그걸 디카요 쉬네. 의정이 꽃핀다라고 말했지. 딱 무슨 뭐 죄인, 의인 이렇게 토막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디카이오 쉬네가 꽃피다가도 뭐가? 믿음이 떨어지면 청구서가 날라온다고. 다시 죄인 또 한다고. 나 참 깝깝해. 희한해. 청구서가 자기 안에서 청구서가 날라온다니까. 은행에서 보내오는 게 아니야. 지가 저한테 청구를 하고 있어요. 뭐가 떨어지면? 아, 피스티스. 믿음이 빛바래지면 자기에게 청구서를 보내서 자기를 쥐어뜯으면서 학대해. 생명의 세계는 그걸 졸업한다고요.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져서 그 죄가 생각지도 안 난다. 그러면 아니 내가 의인이란 말이냐? 우리는 다 죄인인데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하고 또 달려든다고. 어떡하겠어요? 알았어. 그대는 죄인으로 여전히 사시게.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우편 메갈로수네스, 이야, 메갈로수네스래요. 여기 메가라는 말이 크다라는 거거든. 근데 쉬네래. 쉬네, 그 아까 디카이오 쉬네처럼 어떤 그 속성을 나타내는, 성품을 나타내는 뭐라 그랬어요? 전미어라 그랬잖아요. 쉬네. 프렌드 쉽 할 때 쉽. 근데 메갈로. 그래서 이걸 번역을 우위엄이라고 번역하고 있잖아요. 우위엄. 아주 우위엄? 고결함의 그 고결함의 속성. 속성? 고결함의 그 정성스러움이 나타난대요. 높은 곳 안에 있는 슈프셀로이스, 높은 곳 안에는, 이 높은 곳이 어디냐면요. 말을 이렇게 바꿔도 돼요. 어디? 깊은 곳 안에 있는. 깊은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높은 곳이에요. 왜? 그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거기를 하늘이라고 했지. 성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우리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지성소에 계신 그 아버지를 향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게 뭐겠어요? 그의 소리가 휘장이 빗겨져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그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이곳은 아주 깊은 곳이고 아주 높은 곳이라고. 여기 메갈로 쉬네한 곳이라고. 위엄이 있는 곳이라고. 이 마음의 어떤 상태를 일컫는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아주 고결한 어떤 상태. 메갈로 쉬네 앤 휩셀로이스. 여기까지는 3절에 머물러 수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각자 안에 있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 아버지와 하나 된 싱글원이 됐고 모노게네스가 된 피오스 있잖아요. 이 피오스는 무엇보다 천사보다 뛰어나요.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냥 소리야. 소리 폰에 소리일 뿐이야. 우리 함께 지금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 천 좋은 소식을 나누는 소리일 뿐이에요. 어찌 천사와 아들을 비유할 수 있겠어요? 아들은 매 순간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만물을 만물되게 하는 비밀의 열쇠인데 그것과 아 유튜브에서 들려오는 어떤 나의 귀가 번쩍 뜨이게 하는 그 소리와 어찌 비교가 되겠어요? 그 소리가 아들의 소리로 들리려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아들이 있어야 그 소리를 아들의 소리로 듣지. 그러면 천사가 귀해요? 아들이 귀해요? 천사와 아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사와 아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은 아들이 있나요? 아름답죠. 아름다움을 뭐라고 했냐면 디아 포로테론 디아포로스라 그래요. 디아포로스 이걸 뛰어나다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단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디아라는 말은 전치사 무엇을 이렇게 통하다, 나누다, 뭐 그런 뜻이 있거든요. 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고, 뭐 봐요. 디아포로스 단어 한번 볼까요? 1313번이죠. 1308번에서 유래했대. 1308번을 가보면 디아페로 그래요. 디아페로.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여기 화면 잡혀요? 카메라에서? 네. 화면이 잡혀요? 네. 예. 디아페로에서 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유래됐다는데 이게 1308번을 가보면 1223번과 5342번에서 유래했다 그러죠? 1223번은 안 가봐도 디아 이 전치사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5342번 가볼게요. 디아와 디아와 5342번 페로 그러잖아요. 페로 뜻이 뭐래요? 페로가 플러스 페로 디아와 페로가 아니 이 대로가 아니고 페로 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데 요거는 운반하다 참다, 견디다, 데려오다, 공개하다, 적용하다, 산출하다, 생산하다, 관리하다 뭐 이런 뜻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디아와 생산, 운반, 관리, 산출 이게 뭐라고? 아름다움이래. 이게 아름다움이래.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 육신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하고 분명히 디아해요. 나눈다고.
나누어서 뭐 해요? 구분해서 혹은 그것을 통과해서 생산해내요. 운반해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아름다움이래요. 아들의 그 천사보다 아들이 뭐하다고? 뛰어나다고 그랬죠. 보좌 우편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들의 세계와 육체의 세계를 분명히 구분해서 지성소의 생명의 소식을 뭐 한다고요? 운반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생명의 세계를 산출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이 단어를 연구하면 이런 맛이 또 있죠? 아하, 진정한 아름다움은 육체의 세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세계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나는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가 손가락에 가락지가 끼어 있는데 이게 이만하더만, 금반지가. 이게 여기에 끼어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하고 다니시더라고. 북치러, 장구치러 오신 할머니 한 분이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저거. 생명의 세계를 운반하고 생명의 세계를 뭐하는? 산출해내는 것. 나누어서 산출하는 것. 구분해서 산출하는 것을 아름다움이래요. 천사보다, 아니, 제가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드심이니. 그 이름을 유업으로 얻은, 이 나누어서 운반하고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이름을 유업으로 얻었대. 그거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면 천사? 아주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천사 메신저잖아요. 메신저를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뭐에 빠져요? 메신저에 빠져. 그가 아들인 줄 알아. 아까 메신저를 아들로 여기는 게 뭐예요? 예수, 육체 예수를 아들이라고 우상으로 세우는 것. 아니, 육체 예수도 예수 안에 아들을 낳았다고요.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말하면 또 이 표현 때문에 물고 늘어질 분들이 많겠네. 예수도 그 안에 아버지와 그리스도로,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고, 그 안에. 그러니까 그가 그 아들을, 아들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일컫기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들이라고 불러요. 사람의 아들. 자기 스스로를 부르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 아들을 뭐라고 하냐면 나래. 그 나를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양의 목자다, 만유다. 내가 곧 크다. 내가 I am he라는 말을 제가 많이 썼으니까 이 말 이제 반복하지 않고 다른 말로 써볼게요. 내가 기다. 내가 기다. 기라는 게 뭐예요? 우리말에 겨 아니요. 충청도 사투리 겨 아니요. 기다란 말이 뭐예요?
맞다 틀리다 하고도 달라요. 이 공기 그러잖아요. 기처라 그러잖아요. 기 흐름이라고. 흐름이고 호흡이고 바람이고 만물을 생성케 하는 생명의 원리라고. 아니 생명의 기운이라고. 생명의 기운이면서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라고. 원리는 니라면 나는 뭐다? 나는 신이다. 여기서 우리말로 나는 기다. 나는 만물의 근원이다. 나는 기다. 나는 에너지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누구를? 아들을 일컬어서 그가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주 심각한 오류를 이 메신저 이렇게 말한 그 육체 예수를 무엇으로 삼고 있어요? 아들로 삼고 있다고. 육체 예수는 그저 천사였어요. 메신저였다고. 우리에게 이 내가 기다를 알려준 그 안에 그 자신도 사람의 아들, 그 안에 아들이 있음을 알려주는 천사에 불과했었다고. 이 천사를 보좌 우편에다 모셔놓고 있는 형국이에요. 예수, 육체 예수를 우상으로 세우는 일이. 이게 손가락이 곧 달이 된 셈이에요. 달을 못 보는 거지. 달은 여기서 뭐예요? 이 아들이었거든. 육체 예수는 손가락이었고 메신저였고 천사였었지. 근데 이 천사는 결코 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들은 어디에 있는데? 각자. 여러분 각자 안에 무엇으로? 저 하늘에 높이 환히 뜬 달님으로. 여러분은 다 한 분 한 분 달 항아리예요. 환한 달을 담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뭐예요? 달 항아리잖아. 아들 항아리지. 아들 항아리. 아니 왜 좋은 해를 놔두고 달이라고 표현하세요? 아유 그 손가락하고 선인들이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라는 그 표현을 빌어서 달 항아리라고 표현했으니까 왜 해 항아리라고 않고 달 항아리냐고 시비하지 마세요. 그러면 해 항아리. 그래 해 항아리. 여러분 안에는 그 해를 가득 담고 있는 해 항아리입니다. 육체 예수는 천사일 뿐입니다. 육체 예수가 인자 그 안에 지시하고 있던 이 인자 아들이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 아들을 지시하는 거거든. 예수가 그것을 살아내셨고 그 자유 스스로 자기 자유를 뭐 하면서 박탈하면서 베드로 안에 있는 생명의 그리스도를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는다는 그 그리스도를 죽이고 새로운 그리스도 베드로 안에 있는 이 아들 그리스도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자유를 불사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예수 하는 것이지 이 천사 예수를 예수 예수 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이 얘기입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를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무엇을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을 아들이라고 했지. 그리고 그것을 일러 예수는 인자라고 했다고. 사람의 아들. 히브리서 1장에서 1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아들을 선포하면서 이제 2장부터 이 아들의 세계와 아직
그 천사들의 세계와 도의 초보의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그 갈등, 아니 히브리 강을 건너왔지만 아직 뿌리가 남아있는 그 관계,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나오지요. 그 유명한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러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본체라. 바라는 것들이 책망이요.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할 거예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저는 잘못됐어요. 근데 그건 그때 가서 할 터인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그. 지금 계속 반어법이네, 천사에 대해서. 그렇죠. 네, 반어법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적이 아들이 되리라 하신 적이 없다고. 이거를 아들 삼은 적이 없다고. 육체 예수를 아들 삼은 적이 없다고. 우리의 육체 김창호, 이 메신저 김창호를 아들로 삼은 게 아니라고. 이해되시죠? 이건 그냥 지나가는 소리예요. 아들은 어디? 제 안에. 여러분 각자 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아, 6절.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여러분, 우린 이거에 굴복해야 돼요. 봐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뭐하다?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각자 안에 있는 육체 암흑의 암흑의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드러날 때, 아들이 드러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거를 존중하고 그것을 뭐해요? 하다못 워십, 경배하라. 이게 인권 존중이에요. 이거야말로 휴머니즘 중에 휴머니즘이고, 이거야말로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는 아주 가장 고귀한 표현이라고. 각자에게 있는 각자를 존중하라는 것이 각자의 그 육체의 속성을 존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그 지성소의 꽃이 드러나는 것을 응원하고 경배하고 찬미하고 노래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는 그 아들을 경배하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게 경배 방식이었어요. 예수의. 베드로 안에 있는 아들이 어떻게 태어나게 하기 위한 마지막 방편으로, 그게 여기 표현에 의한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경배의 모습이죠. 경배?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프로스퀴네사 토산, 프로스퀴네오. 이게 경배할지다 그랬죠. 이게 각자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세계에 입맞춤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워십이잖아요, 워십. 이게 예배래요, 이게. 프로스퀴네오로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사실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항상 늘 반복해서 말씀, 명령형은 뭐예요? 경배하게 되리라. 이 생명의 세계에서는 그 존중과 워십이 자연스럽게, 이거는요, 천사가 아들 노릇하고 왕 노릇한 곳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를 경배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을 칭찬해, 경배도 아니야. 헌금하고 충성하는 이들을 뭐해요? 그대에게 이 다음에 하나님의 상급이 크리라. 당근을 말로 주어, 말로. 그곳에는 없어요. 이 경배가, 이 참된 아들을 향한 경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교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또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이해되실까요 이거?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면 돼요.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면 돼요. 아들을 드러내고 아들을 증거하는 바람이요, 불꽃으로 삼고 수레로 삼아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 상태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시편의 주옥 같은 시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혹 글로 표현하면 그게 시편이 될 테고, 혹 노래를 하게 되면 꿀과 송이 꿀보다 더단 찬송이 될 테고, 이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스 퀴네오 뿐만 아니라 프로스톤 대원, 프로스톤 휘온, 그 아들을 향해서 우리는 바람과 천사를 불꽃으로 삼고 이런 자리에서 오늘도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닐까 싶어요. 9절,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읽고 이제 지나갈게요.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요 노래는 읽고 끝날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일단 9절까지 읽은 걸로 하고, 이 히브리서의 이 아주 얼마나 문학적인 표현인지, 얼마나 시 중에 시의 표현인지, 이거를 다음 시간에, 내일 아침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 6절에, 네, 마다들이라고 했는데, 네, 마다들, 단전 다들이라 했는데, 거기는 마다들이라 했는데, 네, 6절에 다니고 마다들이라는 이유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네. 아, 6절에 마다들 프로토토콘 이랬어요. 마다들은 첫 번째 맺은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아니고 첫 번째 아들을 마다들이라고, 만물이라고 하지. 맛, 물. 만물이 있는가 하면 끝물도 있죠. 11조로 들어야 되는 것은 맛물이야.
그렇죠. 처음 난 것. First born. 초태생. 첫 번째 난 것. 이거를 11조로 드려야 돼. 다 사람들은 이 만물을, 맛물을 예수가 받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끝물, 끝아들로 생각해. 그거 아닙니다. 그런 서열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맛물이 있어요. 그 맛, 왜 아들아들하다 여기서 그 왜 맛아들이라고 했을까? 그 아들은 맛물이에요. 그거는 숙제. 한번 풀어보세요. 숙제. 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맛불이 있어요. 맛 아들이 있어요. 네. 네, 맞췄습니다.